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해설 강의하러 왔는데요. 오늘 하게 될 해설 강의가 전문항은 아니고요. 이제 그 전체 중에서 조금 정답률이 낮았었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들,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정답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에서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만약에 이번 시험이 이번 내신에 추가가 된다, 포함이 된다 하는 친구들은 이 해설 강의가 아니라 선생님 따로 학평 변형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학평 변형 선생님이랑 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번 정답률 58%였었고요. 자, 이게 지금 밑줄 친 바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 밑줄 쳐 있는 Luxury Real Estate. 자, 여기서 우리 Luxury Real Estate가 뭔가요? Real Estate는 부동산이거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첫 문장에서 소재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The soil of a farm. Soil은 토양이죠. 우리 농장에 있는, 농장 필드에 있는 토양은 is forced, 강요됩니다. 자, 이게 강요가 되는데 뭐 하도록? To be the perfect environment,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for monoculture growth. 자, 여기서 monoculture growth는 단일 재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일 재배, 모노라고 하는 게 우리 왜 모노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단일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환경이어야 된다. 자, 여기서 소재 한번 잡아볼게. 소재는 여기 주어 자리에 있었던 소일, 토양이 되겠죠. 그래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재배를 할때 있어서 정말 완벽에 가까워야 된대요. 자, 그래서 this is achieved. 이게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그 단일 재배를 하기 위한 완벽한 상태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by adding nutrients, 영양분을 첨가함으로써 in the form of fertilizer, 우리 비료죠, fertilizer. 그래서 비료를 첨가해요. 그리고 또 뭐도? water, 물도 첨가해요. 아, 그러니까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완벽한 상태가 되려면 막 비료, 물, 이런 것들이 첨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구나.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irrigation이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암기해 두시면 좋죠. 관계라 그래서 많이 나오는 소재에서 많이 등장할 단어거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 대는 관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러면서 during the last 50 years. 이제 지난 50년 동안 자, 앞에서 토양이라는 소재를 얘기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그런 상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 50년이라고 하는 소재로 넘어갔어. 우리 뭐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crop scientist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농부들을 도와서 더 효율적이게 되도록 뭐를 하는 데 있어서 supply는 제공하는 거죠. 정확히 올바른 양의 그 둘을 the both를 얘기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비료, 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딱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배율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양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지난 50년간 노력을 해왔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둘의 어떤 기술이 만나 발전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world uses fertilizer. 우리 전 세계 사용, 비료의 사용이 has tripled. 요거 3배라는 표현이죠. 3배가 됐어요. 1960년대부터. 자, 그리고 global capacity for irrigation. 관계 시스템의 그 capacity, 용량이 has almost doubled. 두 배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리고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 우리의 땅에 먹이를 주고, 물도 주고, 그 어느 때보다 more than ever. 같은 말 계속 반복입니다. 발전을 시키고 있다, 토양을.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unfortunately 여기부터 흐름이 꺾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야. 불행히도. 왜 플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전하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불행히도 이렇게 던졌어. 불행히도 these luxurious conditions 이런 호화스러운 컨디션이 have also excited 또한 누군가를 신나게 만들었대. The attention. 자, 어떠한 attention은 관심 집중주의니까요.
집중을 끌었다, 주의를 끌었다 정도가 되겠죠? Certain agricultural undesirables. 자, 이렇게 농업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끌어들였대. 걔네들이 뭘까요? 자, 뒤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farm fields are loaded with nutrients. 자, 우리 be loaded with 하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농장 필드들이 영양가로 가득 차 있어. 물로 가득 차 있어. 자, relative to 하면 뭐와 그 비교를 좀 했을 때, 뭐와 비교했을 때, natural land. 자연 땅이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 농사 짓는 땅은 굉장히 비옥하죠. 그러다 보니까 they are desired. 그 땅이 굉장히 그 원하는 땅이 되었대요. desire는 그냥 want의 동의어죠. 그래서 무엇으로 원하는 땅이 되었냐면 as luxury real estate 하면 아주 호화스러운 부동산이 된 건데요. 누구에 의해서? Every random weed in the area. weed는 우리 잡초를 weed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잡초들이 아니 이런 풍요 대단한 부동산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 부동산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부동산 어떤 의미일까요? 비옥한 토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옥한 토양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게 a field abundant with. 자, 무엇으로 풍족한 necessities for plants. necessity는 필수 요건들이거든. 그래서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로 풍족한 필드라는 것을 아주 럭셔리한 부동산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지문입니다.